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예전에는 네. 무작정 따라할 만한 주식을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락장이 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런 해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이겠죠? 네, 비슷한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무작정 따라 주식을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 많이 하지만 그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지만 항상 주식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약간은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년 전에 지금 보시면 기억나세요? 1년 전에 작년 7월쯤에는 네. 나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 비슷하셨을걸요? 맞아요. 네. 작년 내내 그냥 좋았고요. 그냥 네. 손만 대면 다 돈 벌 줄 알았죠. 맞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그렇죠. 약간 뭐 분산 투자 하자 그러면 미친놈이다 소리나 듣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올라갈 거 많은데 네.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딱 1년 지나고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요. 연간 S&P500의 사상 최고가가 무슨 이런 네 번, 이런 다섯 번에 맞아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곱 번인가 그랬는데 그거는 기록은 못 깼지만 이런 번 이상 사상 최고가 갔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주식도 그냥 쉬워 보였죠. 그렇지만 네. 지금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죠. 근데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바뀐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맞아요. 멀잖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또 기억 못하고 그쵸. 또 그렇게 또 크게 날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뭔가 본인들의 생각을 다르다면 정립하고 투자를 했는지 좀 나쁜 얘기지만 투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올해 3대 지수가 지금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14%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한 25%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여전히 리세션 그 팬데믹 이전 대비로 보면 훨씬 많이 아직도 많이 올라간 건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월가의 목표 지수가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가 막 시작했을 때 2022년에 막 시작했을 때 시점에서의 어떤 목표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4,900포인트 정도 많이 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3월 말에 보면 4,800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4,400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전체 목표 지수고요. 근데 이건 아마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눈높이가 계속 낮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가장 주 요인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벌써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뭐가 불안해요? 지금 도망치고 싶지 않은데 네. 자꾸 주변에서 도망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아 진짜 정답이네. 네. 네. 그리고 진짜 멘탈 좀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멘탈이 자꾸 흔들려요. 요즘 안 좋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진짜요? 네. 이렇게 그 진짜 주린이잖아요. 네. 주린데도 이렇게 멘탈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 먼저 답을 드리면 네. 제가 늘 진짜 이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빠져나야 됩니다. 지금. 주식 관련 커뮤니티는 다 그냥 암적 존재라고 저는. 주식 관련 모든 커뮤니티 암적 존재 카페번 특히 제일 무서운 거가 저거죠. 단톡방. 아. 주식은 정말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판단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친구가 자꾸 주식 토크방 초대하잖아요. 나와야 돼요. 네. 특히 미국 주식은 전문가라는 사람 아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불안한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불안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익 전망이 내려갈 것 같아서 어려워요. 아. 미국 주식은 특히 변수가 하나라고 보시면 굳이 따지면 딱 하나입니다. 이익. 그렇죠. 네.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이익이 내려가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결과치료만 갖고 안 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이익 전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게 핵심이거든요. 문제는 한국 주식은 실적을 볼 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뉴스를 갖다 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미국은 결국은 미국도 수많은 이상한 잡조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S&P 500, 네. 나스닥 100 하면 한 500, 한 2, 30밖에 안 됩니다. 그 주식 위주로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지 내려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익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늘어나고 줄어나는데 주는데 이게 줄어들 것 같은 우려가 있고 네네. 또 하나 이제 약간 더 큰 얘기지만 결국 연준이나 이런 데서 결국 금리를 올릴 거 더 올릴 것 같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같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이 올 것 같고 딱 이런 걱정이잖아요. 지금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지금 걱정이 되겠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두 개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해봤어요. 하나는 이익이죠. 이익. 이익은 두 가지잖아요. 그쵸? 네.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이죠. 네.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계속 풀을 푸는 시대인지 네. 아니면 연준이 돈을 막 타이트하게 쪼이는 시대인지. 근데 제일 나쁜 거는 딱 뻔하잖아요. 이익이 내려가는 데가 돈을 계속 줘요. 짜증나잖아요. 그쵸. 지금은. 네. 그 네 가지 중에 1, 2, 3, 4를 보면 제일 나쁜 거가 지금 그쵸. 곡인데 제일 피하고 싶은 거 딱 이런 식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로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그쵸. 하고 있죠. 최악이네요. 네. 그럼 실제로 이런 시기에 주식시장의 성과도 나빴을까요? 네. 그리고 한번 네 개를 다 구분해봤어요. 네. 근데 구분해봐는 표부터 보여드리면 네. 돈을 쪼일 때랑 돈을 풀 때 그리고 이익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인데 네. 여기 모든 수치는 분기당 실적입니다. 분기. 네. 가장 의외로 나빴던 것은 뻔한 거죠. 돈을 막 쪼이면서 이익이 감소할 때가 평균적으로 보면 분기당 1.7%. 이익은 이익인데 1.7%밖에 안 올라갔고 다만 하락 확률이 43%나 된 거예요. 다만 의외로 가장 주가가 좋았을 때 보면 돈을 막 약간 쪼일 때입니다. 네네. 돈을 쪼인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가 좋아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초반에 해당될 시기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분기당 3.9% 이익이 증가했고 하락할 손해가는 확률은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가 해당되겠죠. 뭐. 금리가 30% 40% 가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이런 초기 국면을 본다 그러면 타이트닝 시기가 오히려 이익도 늘어나고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좋은 거는 가장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돈을 풀면서 이익이 늘어날 때. 어찌 보면 네. 이게 첫 번째가 날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어찌됐건 이때가 좋았고요. 이익은 막 감소되지만 돈을 막 풀어. 그러면 살려주려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쵸. 그럴 때 되면 이익은 2.6% 늘어나고 손실 확률은 29%. 딱 엇비슷한데 가장 문제는 지금 제일 나쁜 구간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럼 그런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네. 연간 기준금리의 변화율과 이익 증가율인데요. 초반에 기준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때 이익 증가율이 컸던 거가 되겠고요. 중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의외로 이런 결과도 있었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익이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이익이 더 감소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은 어땠는지 네. 그것도 있어요 혹시?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네, 갖고 왔죠. 이거를 보면 뭐 50년, 100년도 아니고 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딱 30년 동안의 역사거든요. 네. 이것은 이익의 증가냐 감소 시기냐인데 우리가 이익이 지금 증가할 것 같은 고민도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그냥 하면 좋지만 그래서 이익 감소하는 시기에는 섹터별로 어떤 것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냐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참 재미납니다. 헬스케어 있죠. 네.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가 가장 좋았고요. 필수 소비재가 여전히 안전했죠. 주가 올랐죠. 요즘 보면 유일하게 S&P500 사상 최고 깐 것 중에 하나가 제너럴 밀리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CLO이고 저는 이제 하겐다스 때문에 먹지만 네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유틸리티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은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유틸리티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섹터가 생긴 건 5,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면 앱에서 이건 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통신주가 예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통계에 약간 어렵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여전히 우리가 일반적이게 하는 게 방어적 성격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다만 의외 있는 것이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쵸. 요즘은 에너지가 우리가 강한 거는 지금 네. 전쟁이랑 수급요인이 앞서서 이상하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거가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는 경기 변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면 에너지가 좋을 수 없거든요. 그렇겠죠. 과거에는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예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어울릴 만한 것은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랑 유틸리티 정도 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방어적 섹터라는 것들이 여전히 좋았다. 과거에도 네. 이게 감소하는 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지 조화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는 이익이 계속 감소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적자 나는 막 성장주 계속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확한 인지 부조화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이건 인생이건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럼 결론은 방어주 네. 섹터인가요? 네, 결론은 그런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까지 말씀드렸고 네.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하시잖아요. 생각이 약간 차이지만 실제로 보면 정리하면 올해 하반기에 분명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역시 중요한 것은 그런 섹터들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런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쉽게 하는 것은 ETF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고 맞아요. 개별 종목을 딱딱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아유 돈 되겠어. 아 맞아요. 아니다. 다음은 처음에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XLV라는 ETF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우리가 대표적인 보험회사가 되겠고요. 존슨앤존슨, 파이저, 에브비, 일라이릴리. 얼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일라이릴리 들어갔잖아요. 당뇨병 치료. 네. 그래서 네. 비만 치료. 비만 치료까지 엮여 있다는 거. 그리고 머크 있고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그런 그 의료 장비 네네. 그런 거 하는 거 에버랩도 비슷한 거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XLV죠.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바이오 주식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또 바이오 좋아하시니까. 네. 그 바이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대표적인 것이 IBB라는 게 있어요. IBB. 네. 그러니까 네. 이건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서 마실 것 같고요. 이게 그다음에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핫한 거가 라브거든요. LABU. 아 이거 혹시 U 들어간 거 보니까 레버리지. 그렇죠. 핫한 거 있어요. IBB를 3배짜리로 가는 거죠. 아 그게 레비유. 네. 바이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라는 거는 돈이 잘 안 되는 건데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요. XLP입니다. X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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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G,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게 들어가고 월마트 이런 게 들어가고요. 온델레스 들어가고 담배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XLP가 되겠고요. 유틸리티는 XLU입니다. XLU. 네. XLU. 네, XLU는 유틸리티인데 이건 진짜 이거 여러분들 개별 기업으로 사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다 모르고 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서비스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좀 많이 드러나 못한 것들인데 넥스트라 에너지라든가 듀크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신 정도가 있지만 네. 잘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다 들어는 봤는데 그렇죠. 개별 기업으로는 잘 모르는. 그렇죠. 이제 방송을 하셨으니까 들어봤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죠. 저만 하더라도 이 중에 정확히 아는 거는 넥스트라 에너지 밖에 없어요. 잘 모릅니다 저도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선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것도 조금 정도 갖고 가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닌가 네네. 저는 생각하죠. 네. 역시 지금은 방어주가 굉장히 여러모로 좀 필요한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스케어도 ETF로 접근할 수 있고 유틸리티도 ETF로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모든 게 그런 걸 다 어우러주는 ETF가 또 있죠. 아, 방어적 섹터를 어우러주는. 네. 네. 그거 찾으면 돼요. 저도 이렇게 찾아요. 저도 이거 이 ETF는 두 번째 저희 그 무작정 따라서 두 번째 얘기하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디펜시브 ETF 찾아보는 거죠. 아, 그럼 나오네요. 딱 찾아주네. 있으면 몇 가지 기준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줄 정도 간단히 써 있어요. 네. 저는 그거를 번역했을 뿐입니다. 뭔가 매출의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거. 중요하죠. 네. 왔다 갔다 하면 네. 디펜시브가 아니죠. 두 번째는 지수 대비 변동성, 소 베타 값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거. 베타 값이 1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들, 지수 대비 안정성 유지하는 것들. 그리고 하락할 때 전체 주가 자체의 흔들거림도 적은 거. 네네. 그 방어력이 있었던 거 과거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갖고 한 100여 개 종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100개 종목으로 만든 것이 바로 DEF란 ETF가 되겠습니다. 주가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는 그쵸. 얘기가 되겠고 네. 혹시 시장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지수 대비 선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더라도 또 제일 비중이 높은 거가 뭐다? 딱 써 있어요. 헬스케어. 헬스케어. 딱 확성이 되는 게요. 헬스케어 써 있고 다음에 산업재 그리고 IT도 한 11% 들어가 있고요. 필수소비재가 11% 들어가 있어갖고 딱 이렇게 좀 구성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은 이게 분기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데 네. 100개 종목은 M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의미는 별로 없어요. 제너럴 민주가 올랐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걸로 보여줄 뿐인데 분기 한 번씩 리밸런싱 하면서 그냥 M분리를 한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3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역시 스파이보다는 좀 약간 부족해요. 네.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는 시기하면 이걸 뭐 추측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스파이에 대한 좀 부족했지만 최근에 1년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기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러면 지수를 추천하는 게 것이 가장 제일 먼저 할 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성장주를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DEF 같은 디펜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어떤 밸류라는 걸 관리하는 ETF라든가 아니면 퀄리티 주식을 하다거나 디비던드를 하다거나 약간 다른 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프 같은 거 가프는 거 지난번 혹시 안 보셨으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성장은 성장인데 합리적 가격 그래갖고 네. 반반 있는 거죠. 성장도 있고 가치도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항상 여러분들 한쪽에만 몰려가 있지만 않으면 항상 될 거다 라는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방어적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성장과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ETF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전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런 방어적 섹터 원래 이렇게 관심 많이 없던 곳이었는데 뭔가 이쪽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다라는 생각에 그렇죠. 지금 영상 찍는 내내 좀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이 방송을 보시는 좀 젊은 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성장주 좋죠. 네. 저도 성장주하고 다 좋아하는데 변동성이라는 거에서는 성장주가 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치주하면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의 전망이 리세션이랑 상관없이 가치주의 이익 전망이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지금 증가하고 성장주는 마이너스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맞아요, 제 지난번 카 올려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S&P 500은 과거 90년 동안 디비던드로 포함하고 약간 차이 나지만 결국은 연평균 10%씩 올라갔어요. S&P 500이. 네. 10%라는 거를 많은 분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10%. 특히 젊은 분일수록 맞아요, 맞아요. 10%만 하더라도요. 7.2년이면 바로 더블이 돼요. 그 15%면 4년이면 그쵸. 바로 되거든요. 진짜 금방이에요. 네. 그래서 복리라는 거 그리고 지수의 위대함 그리고 그런 걸 좀 인지하시면서 여러분 투기하시면 안 되고 특히 빚내서 뭘 한다. 쫓아다니면서 말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빚을 내서 하는 거는 재미가 아니죠. 근데 보면 레버리지가 딱 빚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레버리지가. 우리 투자 네. 평생 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이 그 얘기 자주 하시는데 손가락 힘 빠질 때까지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투자 습관 잘 들여놔야 된다. 그 네.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 말을 좀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